자, 관계대명사 데스인데요. 데스는 여러분한테는 간단하게 해줄게요. 알겠죠? 방금 우리가 페리스 힐튼의 뭘 봤어요? 계집을 봤죠. 이게 이제 진정한 페리스 힐튼의 집입니다. 수영장이 딸린 저택이거든요. 여기, 이게 감정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수영장인데 여러분 지금 잘못 나오니까 호텔처럼 촥 해놨죠? 알겠죠? 무슨 기숙사 같죠? 혼자 삽니다. 남편도 없이. 네?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이 사는지 그 하녀들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녀도 거기 사는 거야? 어? 반기문이 후예가 되고 싶다는데 지금 이러면 됩니까? 자, this is the house. 자, she live in it. in it에다 동그라미, the house에다가 밑줄. 쳤습니까? 어디 있어요? 120페이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20페이지 포인트. 중간에. 자, 여러분 문장이 다 없어.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에? 자, 여기 봐. 그러면, 자, A라는 문장하고 뭐가 있어? B라는 문장이 있죠? 자, this is the house. She live in it. in it을 동그라미 하니까 is 뭘 대신했어? house를 대신한 거죠? 자, 목적격이야. 선행사가 사물이죠? 이거 뭘로 연결한다? 대수로 연결합니다. 또 위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알겠어? 자,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따라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명사가 나와 있고 선생님이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겠지. 그럼 뭐가 생략돼 있다? that. 이해됐어? 따라해.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어 동사. 알겠지? 자, 근데 여기 인만 놔두니까 뻘쭘하다 안 뻘쭘하다? 뻘쭘하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인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되지? 근데 대신 앞에가 인이 붙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이게 시험이라고요. 알겠지? 여러분한테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좀더 어렵게 가르칠까? 그러면 이제 짜증나니까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딱 오늘 뭘 배웠어? 따라해. Who, which, that. 세.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까지 배우신 거야.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